네, 이번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동부 지역에 이틀째 제설 작업이 이어지면서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대부분 정상화됐고, 공항도 일부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괴물 눈폭풍이 강타한 미 동부 지역은 복구의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뉴욕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이 대부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Things are not entirely normal today, but a lot of the city is operating well. 워싱턴과 인근 버지니아, 메릴랜드는 주정부 문을 닫고 제설 작업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눈은 겨우 치웠지만 이면도로에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눈이 쌓여 있고 제설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While we have made some progress, there is still a lot more to do. 각급 학교는 내일까지 대부분 휴교에 들어갔고 연방의회도 법안 표결을 연기했습니다. 폐쇄됐던 공항도 운항을 일부 재개하는 등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눈폭풍으로 12,000편이 결항됐지만 오늘은 천여 편만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Eight cancellations, but you know they've been rolling all the cancellations over. So I'm thrilled to be getting out on time, headed back to New Orleans. 이번 주 내내 기온도 높을 것으로 예보돼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